네, 시장의 키포인트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 이슈들을 준비를 해드렸고요. 네. 먼저 첫 번째부터 열어주시죠. 첫 번째는 이제 중국 얘기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우리가 중국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크게 변한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네. 계시겠지만 중국 주식이나 아니면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도 이제 중국에 투자하는 ETF들은 일제히 다 상승을 한 상태입니다. 어제는 또 급등을 했었던 그런 국면인데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이제 중국의 경제 지표가 괜찮게 나오는 순간이 오려면 한두 달은 더 있어야 돼요. 물론 어제 같은 경우에도 PMI, 제조업 PMI가 아직은 50 이하이긴 하지만 그래도 49.3.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은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만큼 지금 중국이 중요한 시점에 온건 맞아요. 중국이 여기서 만약에 무너진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나라도 같이 좀 딸려서 내려가고 그래도 2600에서 잘 유지되고 있던 시장이 다시 2500, 2400까지 내려갈 리스크가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중국이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 더불어서 이 중국이 좀 수요자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살아나면서 간밤에 미국 주식 시장에서도 사실 에너지 기업들이 괜찮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공급단에서의 타이트함도 있지만 수요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유입이 되면서 에너지 기업들도 이제 올라서고 그러면서 미국 증시는 또 선순환의 그런 그림을 가는데 이 선순환의 그림에서 중국이라는 나라가 좀 수요자로서의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게 조금씩은 살아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이제 제조업 PMI는 괜찮았지만 서비스 PMI는 사실 좀 별로였습니다. 이 서비스 PMI가 별로였었던 이유는 주택 경기가 중국의 주택 경기가 그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데 되려 서비스 PMI가 안 좋게 나오고 나서 중국의 위안화하고 중국의 주식 시장은 더 올랐어요. 외국인들이 더 샀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책이 나오니까. 실질적으로 정책이 나왔습니다. 주택 구입 관련해서 첫 주택 구입자들한테는 대출이라든지 금리를 인하시켜 준다든지 아니면 자본시장도 인지세 인하 등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시점인 것 같아요. 미국으로 인해서 내지는 다른 나라들의 경기 회복으로 인해서 올라선 만큼 올라선 우리 시장 그리고 글로벌 시장인데 여기서 사실 더 치고 나가려면 글로벌 수요의 한 18% 내지는 19%의 수입 점유율을 갖고 있는 중국의 회복이 필요하고 그 기대감이 슬금슬금슬금 올라오면서 주식시장은 먼저 좀 반응을 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약간 이제는 조금 더 중국에 대해서 기대를 해볼 타이밍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오를 때가 됐는데 항상 생각을 했는데 너무 지지부진했던 중국이었거든요. 그렇죠. 너무 밉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자로서의 역할은 조금씩은 하고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중국 나쁘지 않은 네.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다음 예, 키포인트 할게요. 한국의 선전이라는 얘기를 드릴 텐데, 최근에 데이터들이 월말월초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데이터들, 우리나라 오늘 같은 경우에 또 수출 지표도 네, 나오잖아요. 맞아요. 수출 지표도 나오지만 사실 좀그 수출 데이터가 나왔을 때는 우리 한국 시장에 조금 고민을 주긴 할것 같아요. 예, 계절적인 영향으로 우리가 이제 바캉스, 휴가 시즌이기 네. 때문에 이 조업 일수가 조금은 모자라는 그런 영향도 있어서 7월의 수출 데이터는 지금 컨센서스 상으로는 전월보다 더 마이너스 폭이 더 깊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월이 마이너스 6%, 전년 대비 수출 증가율이 조금은 뭐랄까, 역성장이 좀 줄어드는 국면이었는데,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우리 9시 정도에 나올 텐데요. 한 14%까지 또 다시 내려가는, 마이너스 14%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수출 증가율이 곧 외형 성장이고 국내 기업들의 매출 증가율이라는 거를 감안해 보면, 이거 수출 또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하겠지만 전체적인 추세를 봐야 되거든요. 추세는 올라서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아시아 주요국의 이제 산업 생산, 실제로 기업들의 어떤 공장에서의 가동률을 그리고 진짜 액티비티, 즉 생산 활동을 챙겨보는 데이터를 보면 뭐 대만도 있고 한국도 있고 싱가폴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아시아 국가들 있잖아요. 그중에서 가장 반등폭이 큽니다. 왜냐하면 대만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이제 IT, 메모리 쪽, 파운드리 쪽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우리나라도 사실은 좀 별로거든요, 아직은.
네, 우리나라는 왜 산업 생산이 다른 나라들보다 상당히 치고 나가고 있느냐? 자동차 쪽, 선박, 그리고 2차 전지의 산업 생산 활동이 올라오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보다 어떤 경제 활동이 더 두드러지게 올라서고 있는 상황이고, 더불어서 최근에 이제 일본에서 웨이퍼의 그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웨이퍼의 수출량이 급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대만이 이제 그 수입을 하게 되는 역할인데, 아마도 8월 초중순 넘어가게 되면 대만에서 웨이퍼 수입량이 늘어났고, 그로 인해서 반도체 쪽, IT 쪽의 산업 생산 활동이 올라설 거고, 그러면 8월 중순 넘어가게 되면 우리나라한테도 어떤 영향이 있느냐. 그동안 자동차, 선박, 2차 전지, 반도체를 제외한, IT를 제외한 산업 생산은 좋았는데, 이제 중국의 수요와 어떤 IT의 수요까지 맞물리면서, 마지막 뭐랄까요, 퍼즐이라고 할까요? 글로벌 수요에서 아까 중국의 반등 얘기 드렸는데, 우리나라의 산업 생산에서도 마지막 퍼즐인 IT마저도 8월 중순부터는 돌아선다라는 모습들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 일본의 웨이퍼 수출량을 여기서는 굳이 데이터나 그림은 못 보여드리지만 굉장히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차를 두고 이런 내용이 나올 가능성에 우리는 조금 더 주목을 해봐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본의 웨이퍼 수출이 실제로 증가하고 있고, 이게 네. 또 대만의 수입으로 이어지고, 그쵸. 전 세계적으로 훈풍이 돌면서 우리 시장까지도 반도체 마지막 퍼즐이 네. 끼워 맞춰지는 바람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 볼게요. 실적 시즌이 본격화되고 있고, 이제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기업들의 어떤 그 명암이 엇갈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익이 상향이 지속되고 있는 업종을 보자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한국의 시장이 지금 2600 안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만 아까 제가 이 한국의 선전회라는 타이밍에 수출 증가율 말씀드렸는데 네.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이 되면 상단이 자꾸 눌리는 역할이 돼요. 왜냐하면 수출 증가율이 플러스로 돌아서고 우리나라의 매출이 돌아서고 그래야 PBR 1배 이상을 내지는 시장이 뭔가 좀 저항선이라고 느껴지는 부분을 치고 나갈 수 있는데, 오늘 데이터 보면은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다 보니까 상단이 조금은 막혀있는 듯한, 그러니까 조금 천천히 좀 뭘까요? 작은 올라간다고 해야 되나요? 그 정도의 상승은 기대할 수 있고, 더불어서 또 근데 무역 수지는 또 플러스를 보여준 상황이기 때문에 하방도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지금 2600 초반만 하더라도 0.95배거든요. 0.95배는 뭐냐면 경기가 돌아서는 상황에서 항상 지지를 받았었던, 그리고 우리가 1분기, 2분기 지나오면서 이게 2600까지 올라온 거지, 그전에는 1분기 때는 뭐 2400이었거든요. 그만큼 이익이 늘어나다 보니, 자본이 늘어나다 보니 이 뭐랄까 하방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분기를 바라보고 있고 2분기에 이제 실적이 나오는 시즌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자본이 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600 초반 지금 가격인데, 지금 가격만 하더라도 상당히 매력적인 국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수 자체 그리고 매크로적인 상황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크게 시장을 휘둘 만한 내용은 없을 거다라는 측면에서는 또다시 이익이 상향되고 업종의 어떤 모멘텀이 있는 쪽으로 좀 확산이 돼야 되는데, 물론 어제 같은 경우에 또 2차 전지가 다시 한번 올라오긴 네. 했지만 저는 이 부분이 계속 치고 나가기보다는 확산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간 단위로 이익에 대한 2분기뿐만이 아니라 3분기까지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는 업종을 좀 찾아봤는데, 2차 전지도 있긴 있습니다. 2차 전지도 있긴 있는데, 뭐 자동차 쪽에서도 나타나고 있고요. 방산 기계 쪽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오히려 또 은행주들이 최근에 실적이 약간 괜찮아지면서 워낙 배당 수익률이 8%까지 되다 보니까요. 큰 기관 같은 경우에 또 은행주를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종들은 상당히 많아지는 국면이고, 한국 시장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약한 고리라고 할 수 있는 글로벌 수요에 어떤 중국도 올라서고 있고, 한국에서는 그 약한 고리 중에 하나가 IT, 반도체였는데 이 부분도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걱정은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조금 오히려 2600 초반까지 다시 내려가면 또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고 네. 그래서 업종 선순환을 기대하는 그런 어떤 종목 찾기 장으로 계속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금씩 약한 고리들이 더 강하게 그렇죠. 끼워 맞춰지고 있습니다. 오늘 중국과 한국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익이 상향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키워드로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어지는 월가외부 시간에 더 자세한 이야기 함께 해주시죠.